안녕하세요. KLPJ 루키 노승희 프로입니다. 별명은 승다리이고 KLPJ 전세상 텐션을 담당하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얼굴이 달처럼 동그랗다고 해서 아빠가 별명을 승다리라고 지어주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골프를 좋아하는 아빠의 권유로 엄마와 함께 실내 연습장에서 1시간씩 연습하면서 골프를 접하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스키, 수영, 배드민턴 여러 가지 운동을 했었는데 운동할 때 승부욕이 생기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겼던 게 운동의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전에는 주로 퍼팅 거리감 연습이랑 스트로크 연습하고 있고 오후에는 샷 연습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유틸리티 클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에서 가장 안 맞아서 싫어한다기보다는 좀 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취미를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가지 그림이나 피아노를 했었는데 이틀, 3일 하고 좀 질려해서 취미보다는 유튜브를 요즘에 가장 많이 보고 있어요. 드라마 5분 순삭 같은 채널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거침없이 하이킥 5분 순삭을 주로 보고 있어요. 롤모델은 이봉희 프로님인데 어릴 때부터 골프 중계를 보면서 이봉희 프로님이 밝게 웃으시면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나중에 프로가 되면 이봉희 프로님처럼 경기할 때 밝게 웃으면서 경기하고 싶어서 이봉희 프로님을 롤모델로 삼게 됐어요. 경기할 때 좀 많이 웃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슬럼프는 없었는데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골프를 시작하고 나서 좀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럼프라고 느꼈었던 적은 없어요. 골프를 하다가 좀 힘들거나 지칠 때는 과감하게 쉬어주는 편이에요. 쉬다가 보면 다시 막 연습하고 싶고 연습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쉬어주는 편이에요. 그만하고 연습을 딱 끝내고 이런 게 아니라 앉아서 TV를 보던지 보고 싶은 유튜브를 좀 보던지 하는 편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프로는 아마추어 분들에게 안내해주는 엄마 보지 마. 나 자꾸 엄마를 의식하게 돼. 코스 운영이나 규칙을 안내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에서나 연습할 때도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골프는 개인 운동이고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프로가 돼서 돌이켜보니까 옆에서 함께 도와주시는 부모님이나 코치분들의 말씀이 많이 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겨들으면서 열심히 하시면 프로가 되어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앞으로의 목표는 신인이니까 신인왕과 1승이 목표인데 매 시합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컷 통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컷 통과입니다. 노승희 화이팅! 감사합니다.